미 해군은 지난 1월 24일 항공모함 칼빈 스노의 착륙 시도 중 실패 후 추락한 록히드 마틴 F-35C 사고 전투기를 수습했다고 3월 4일 밝혔습니다. 사고 F-35C는 선박의 갑판에 충돌하면서 남중국해에 침몰했습니다. 6명의 선원이 부상을 입었고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. F-35C는 12,400피트 아래에서 CURV-21이라는 원격 조종 장비를 사용하여 발견이 되었고 이번 작전에서 끌어올리되 성공을 했습니다. CURV-21은 최대 2만 피트의 해수면 바닥까지 미 해군의 심해인양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6,400파운드 원격 조종 수중 차량입니다. 1966년에 지중해 바닥에서 수소폭탄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. 2020년 1월에는 상륙지휘함 USS 블루리지 LCC-19에서 운용하던 쌍발엔진 시코르스키 시오크 헬리콥터가 일본 오키나와 앞바다에서 추락했습니다. 회수작업에 투입된 CURV는 북태평양 수면 아래 19,075피트에서 추락한 헬리콥터를 회수하면서 해상에서 가장 깊은 항공기 회수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. 미 해군은 화물선에서 방수포에 쌓인 회수된 전투기의 이미지를 공개했으며 잔해는 조사를 위해서 인근 해군기지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 작전은 F-35C와 같은 최첨단 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노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박하고 중요한 구조작전이었습니다.